공차는 교육부 장관. 뭐야? 학생 때 고등학교 되면 야간 자유학습을 하잖아. 근데 그걸 왜 하는지 난 모르겠더라고. 왜 그 이유를 모르는 거야? 야간 자율학습은 그냥 야간에 공부를 각자 알아서 열심히 거죠. 하라는 의미잖아.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. 그렇지, 자율학습. 아니, 왜냐면 이제 그래서 공찬이를 만약에 교육부 장관이 되면 어떤 정책을 펼칠 건데? 야간 자율학습 없을 거야. 비난이 오면 만약에 교육부 장관, 공찬 장관님 왜 야간 자율학습 없어서 학업 성적 우리 애가 떨어지고 있다. 그래. 야간 자율학습으로 인해서 그래도 학원비라든지 이런 지출이 좀 줄어서 줄었는데 그렇지. 갑자기 했는데 사교육이 야간 자율학습이 없어져서 우리 아이 성적이 바닥이 됐습니까?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? 있는 사람들만 가외하고 공찬 장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? 왜 학생들의 공부할 자유를 주질 않는 겁니까? 왜 집에를 안 주질 않는 겁니까? 왜 나를 집에를 안 준단 말이에요? 싸들어 다니고. 일단 내가 대변을 하자면 아니 대변을 하고 있어. 너왜 직원을 빠져? 대변인은 빠져요. 제가 청문회야 얘기를 해보세요 한번. 변호사랑 왜 폐지한 겁니까? 네 변호사랑 얘기하시죠. 변호사 어디 있어? 여기 말리는 시루야? 네, 일단 뭐 자율학습이라는 게 강제적으로 했을 때 더 약간 안 좋은 게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나마 그렇게 자율학습 시간을 주니까 애들이 공부하는 거 아니냐고? 그리고 딴짓 안 하는 거 아니야? 말 그대로 자율학습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해야죠. 이거를 강제적으로 학교에서 잡아놓고 여기 이때까지 공부해라.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. 아니지요. 강압적인 교육도 때로는 학생들에게 강압적인 교육도 필요한 거예요. 그 강압적인 교육은 7교시 이내로 다 마무리. 그럼 학교를 뭐 하러 다닙니까? 서로 기분 좋게 집에서 공부하죠 그러면. 아니에요. 이게 감기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야 오늘 감기 걸리고 천만 다행이다. 자율학습을 하건 말건 먼저 감기부터 조심하세요.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도와주셨다고.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교육부 장관님을 도와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자 공감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야. 그렇지.